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6일 목요일 김요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제가 3년치 운세 작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신축년 운세를 하반기에 하지 않고 미리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하반기 하나 점사를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로 푸는 것은 미리 해둘수록 제가 좀 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나가시지 마시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좋아요와 싫어요는 제 영상 수익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도 계시던데 소용없는 일입니다. 전혀 수익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기토이죠. 기토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자년으로 지금 바뀐 이 만세력을 보니까 참 적응이 잘안 되는데, 어쨌든 적응해야죠. 예, 계속 기해 기동만 보다가 경자 기동을 보니까 참 낯설어요. 추걸에서, 지금 이제 정추걸에서 무인월로 바뀌고 나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이제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글자 좀 잘려서 안 보이시죠? 조금 제가 핸드폰을 틀어볼게요. 예. 지금 위에 뭐라고 적었냐면, 건강, 다운 이렇게 적었어요. 정축월에서 무인월로 변했대. 이게 해자축이 겨울이잖아요. 네, 올해 유달리 또 겨울답지 않은 겨울이었는데 이제 봄으로 건너올 때 임묘진으로 이렇게 축에서 인으로 건너올 때가 사실 굉장히 큰 에너지가 건너오는 부분이거든요.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월에 태어나시거나 인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건강이 좀 약한 편이세요. 실제로. 네, 엄청 큰 에너지가 건너는 부분이라서 이때 이 시기 자체가 건강에 어떤 뭐딱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워낙 큰게 건너다 보니까 자연에서도 그렇잖아요. 얼어있던 것이 풀릴 때 그렇고 여러분들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도 꽝꽝 얼어있는 것을 제가 천천히 해동하는 일이 없는 이상은 음식을 할때 어떻습니까?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이제 돌리죠. 무엇을 돌립니까? 해동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동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무인월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무인월 지금 초반이죠. 초반 때는 아직 차가운 한기가 빠지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해동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건너오기까지 적응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해동을 시켜주셔야 되고 비타민 섭취, 드시는 음식들, 그리고 물도 너무 찬거 드시지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겨울에도 주구장창 드시는 분들 계시던데, 안 됩니다. 따뜻한 거 드시고요. 그리고 음식들, 냉장고에 무조건 넣는다고 해서 신선한 음식이 아닙니다. 너무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청결에 특히 유의하시고요. 세면대, 욕실,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싹싹싹싹 잘 해주시고, 청결에 좀 유의하시면은 좀덜 하실 거예요. 저는 과일을 거의 매일 섭취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귀찮아도 그건 꼭 거르지 않아요. 몇 년째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당근을 갈아서 먹던지, 아니면 이제 사과를 깎아서 바나나랑 같이 해서 다른 거랑 같이 섭취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지나간 것 같아요. 감기 걸려도 가볍게 넘어가고, 올해는 감기 한번 없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자, 이제 시작할게요. 경자년이죠. 경자년이고, 현재는 지금 임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무인월인데, 초반에는 무토가 예, 7일. 저희는 지금 이 시기에 있습니다. 입춘 넘어와서 이제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들어올 거예요. 병화가 7일 정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갑목이 예, 남은 일수 16일 동안 이렇게 7, 7, 16의 법칙으로 30일을 이제 지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김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오행 상생표를 보고
이제 육신을 적어 볼 텐데요. 무토와 임수 글자를 보니까 아직 해동이 되려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육진 한번 적어 볼게요. 기토 옆에 무토가 있죠. 겁재입니다. 경금은요? 상관이죠. 네, 그러면 경자년이니까 기토 입장에서 이 자수는 재성인데 편재가 되죠. 임목은요? 관성이죠. 정관입니다. 예, 그럼 토끼 이 묘자는 편관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임묘진할 때그 임묘 이제 또 방합에 임묘진 임묘가 또 합을 이루겠네요. 환경을 적어볼까요? 기토는 무토와 다른 운동을 하죠. 반대 운동을 하고 정화의 기운을 빌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자년 환경에서 그렇죠. 절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이 인월이죠. 인월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또 사지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라고 적고요. 그리고 묘는요. 인묘진이니까 인에서 사지가 된다고 한다면 묘에서는 병지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오늘의 에너지를 또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필이면 기토가 떴는데 이게 지금 두 개로 쪼개어진 묘가 와 있으니 절지의 사지의 병지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게 되면 다행히 음간이라서 뭐큰 데미지는 없겠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병지잖아요. 컨디션이 좋지가 않고 이 겁재가 지금 옆에 있는 게좀 신경이 쓰이는데 겁재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죠.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견과 겁재를 굳이 나누지는 마시고 여기서는 에너지를 보는 것이니까 직장에서 분리되는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이 목기운이잖아요. 목기운인데 이제 기토에게는 관성이죠. 관성인데 본인을 제압을 할 수도 있는 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리되는 운과, 그리고, 어떤 한계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될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토 입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토 일간의 어떤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에너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시면, 거의 저는 지지 중심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가끔 댓글에 보이시던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절반 이상 맞으면 많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 케이스라던가, 이제 뉴스를 보고 저도 이제 체크를 하죠.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우선 봤을 때는, 토끼라는 글자 자체가 껑충껑충껑충하는 부분이 있고 호랑이 글자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떨어져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의 이 생장 포인트 자체가 오늘 굉장히 이 토끼가 이렇게 일진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토끼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계수의 장생지가 되잖아요. 계수는 편재잖아요. 기토 입장에서. 편재가 여기서 장생지가 된다는 것은 편재는 큰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눈비 같은 물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응용을 하시게 되면은 오늘은 분리에 대한 제가 지금 이 단어를 적었는데 피신, 도망치는 것, 어떤 부당한 조직으로부터 내가 도망가는 것, 그리고 숨기는 것. 숨기게 되는 것. 이거를 이제 피신, 또, 은닉. 아, 이 단어가 좋겠네요. 은닉하게 된다. 숨기는 것이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은닉이 좋겠어요. 그리고 피신하게 되고, 그리고 도망. 또, 분리되고, 또 어떤 거짓말. 이것도 은닉의 연장선이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럼 모두가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갑목입니다. 갑목일간 분들께서는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제왕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조직이나 어떤 회사를 위해서, 꼭 직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어떤 단체, 뭐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나의 속한 당을 위해서 개인의 상당한 영역을 오늘 희생당할 확률이 높아요. 이제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갑자기 옆 직원이 퇴사를 한 거예요. 퇴사를 해서 그 직원의 업무까지도 당분간 내가 떠안아야 한다거나 이런 부당한 일들을 내가 감내하고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 직원이 꼭 퇴사를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병가나 휴직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뽑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직원의 일을 맡아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갑목부터 우선 힘내시고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편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을목분들이 걸록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데 금전운은 오늘 굉장히 좋아요. 을목분들 금전운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조직이나 개인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나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을 의뢰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해달라고 당신이 적임자입니다라고.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의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날이죠?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병화분들이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병화분이 만약 부모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혹은 나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그것이 데이터를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법적인 부분을 속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겁해져야 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병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이 정화가 보게 된다면 내 아이가 아플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아플 수가 있어요. 환자가 생길 거예요, 가족에. 또는 내 자신의 직장 또는 나의 업무에 드디어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 상황이 왔다. 이것을 오늘 굉장히 실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업무적인 한계 또는 이제 뭐 가족이나 내 아이가 아프다거나 이런 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겁재죠.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무토분들이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또는 직장 동료들이 내 직장 상사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과시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평소답지 않은 막 엄청난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무토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소화도 안될수 있고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막 평소 자기 자신 같은 모습을 아닌 좀 과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근데 불편하고 꼴보기가 싫어질 정도로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참으시고요.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재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병재가 참 많네요. 환경이. 친구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지인이라던가 이런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굉장히 섭섭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 원래 그랬잖아.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 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상황 자체가. 그리고 또, 이런 일들과 별개로, 이런 일들이 없다면, 오늘 내 주변 상황에서 아픈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간호를 해야 될수 있거든요. 내시고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이게 태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 일 처리가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상당히 애먹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정작 실컷 일을 했는데 쓸모없는 일 처리를 한 셈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바르르르 떠실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 이제 신금 볼까요?
신금문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절제에 놓이게 되는데요. 중단했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공을 바꾸시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를 하시고 뭐 연예인이나 일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소속을 바꾸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인 거죠.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변경하시게 되고 소속, 계약 이런 것들을 기존 계약을 끊고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로 아예 이직을 시행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이력서를 내서 이제 확정 짓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거죠.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오늘 직면을 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라고 하는 한계에 놓이게 되고요. 아예 그냥 사표 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임수분들. 사표 던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또 굉장히 많아집니다. 앞날에 대해서.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장생제 놓이게 되는데 뭐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개수분들. 주변에 아프게 하는 질병이 이게 편관이 오늘 좀 안 좋아요. 주변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것을 뺏으려고 하거나 내 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도둑이 내 근처에 있어요. 직장 사람들 중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서랍을 좀 잠궈놓고 다니시고요. 또 나를 시기 질투하는 아주 악한 무리들이 득실득실득실 거리는 하루입니다. 나 빼고 다 적인 거죠. 오늘. 그래서 가급적 제일 좋은 것은 오늘 연차 내고 어디로 좀 피신을 하시거나 몸을 숨기고 어디로 도망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뭐 하시면 제일 좋다고요? 제일 깔끔한 방법. 피신하세요. 피신. 휴가 내시거나 반차 쓰시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예, 저는 낮에 또 3년치에 일간별 운세 당분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별 끝내고 띠별 끝내고 뭐 올해 계속 바빠질 것 같아요. 일단 목표를 정했으니까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 무료 운세 안 봐요. 예, 무료 운세 요청하시는 문자는 제가 답변 안 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가급적 저를 기쁘게 응원해 주십시오.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뵙겠습니다.